4 years streaming life. 4년 동안 제가 방송하면서 수영장에서 한 번도 안 했잖아요. 되게 아끼고 아끼고 아꼈는데 아껴도 똥될것 같아요. 그래서 아 맞다. 리아랑 노는 거.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가족 스트리밍이었고. So will you do it now? Why now? Why now? Didn't you did it too before? 근데 그거는 but that was I think not first stream. 그거는 약간 달랐던 것 같아. I did with Leah. 그때 you know that's not what I'm saying. 내가 말하는 게 아닌 거 알잖아. The first stream I think is where the monokini or bikini 이런 거 입고 막아 우, 막 나 래쉬가드 입고 있잖아. I did 래쉬가드. I did full stream with 래쉬가드. 아니, 그래서 이걸 언제 하냐. 이걸 언제 하냐. 제가 생각을 많이 해봤죠. 그래서 I thought about next month's 빙파 데이. 1 year anniversary will be fit. 다음 달에 빙파데이가 적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오후야 하는 거 기대하지 마세요. But don't expect 오후야 비키니. I will not. 그러니까 바로 하츠스 비키니어 그런 걸로 할 거니까. 근데 이거를 미리 내가 해야 되는 이유는 내가 어제 느꼈어. I felt yesterday to booking the hotel for tomorrow. 내일 아린이랑 갈 거기를 이제 하는데 혹시도 꽤 이게 되게 it was a quite troublesome things 예약하는 거 booking the hotel with the full like 이런 게 되게 막 귀찮아서 그래서 그냥 미리 말을 선전포고를 하고 다음 달에 14일쯤에 around next month's 빙파데이 1 year anniversary 할것 같아요. 아끼고 그래서 똥 되는데 네 그래서 네 다음 달에 그래도 9월 9월이네 이게 완전히 또 여름 아니잖아. 9월이면 근데 가을이잖아. September isn't summer, isn't it? September is the 그러니까 더워요. 아직 14일 정도까진 더울려나? 그치? 10월 되면 살살. 아니 오늘도 비가 와서 그런가? 내가 놀이터에서 놀다가 비가 왔는데 해가 갑자기 싹 구름에 가려지더니 갑자기 막 더운 게딱 사라진 거야. 9월이 일단 마지막. 여튼 그런 자기 반성과 우울함과 또 그런 방송에 대한 계획이나 걱정 이런 것들을 했는데 뭐 부지런해졌어요. 그래서 괜찮지? That is a pretty good plan, isn't it? 나 되게 마음 크게 먹었는데? 아무 반응이 리액션이 좀 거지 같네? 리액션 is fucking shit. 어? 안 해, 그냥 안 할래. Okay, I cancel. 안 해. 짜증나. 진짜 리액션이 뭐야? 그니까 너무 막 과하지 않아도 되잖아. 요즘 비키니 이제 이런 거 되게 잘 나와서. 근데 티셔츠 같은 것도 있어. 여성스럽고 굳이 막 노출 많이 안 해도 되는 것도 있고 종류가 되게 많아서 입고 싶은 걸로 내가 잘 준비를 해볼게요. I will preparing the bikini what I want to wear to stream safety. 아 근데 나 궁금한 거 I have a question about bikini stream. Under boob, under butt is impossible during bikini stream too? Stage
one rash guard. 100 sub. Monokini. 500 sub. What? 야. 안 되는 거야? 당연 불가능. Tricky. 아, 어떤 옷을 일단 가려야 돼? 엉덩이도 근데? Cannot. 그래. 그래, underboob is, 완전 안 되는 거. 근데, underboob도 안 돼? Butt is fine. 그치, 엉덩이는 괜찮지. 그래, 다른, yeah, underboob은 비키니도 노. 그리고, S is okay. 티빤쭈 is okay? 티빤쭈 노도? 아, 티빤쭈 노노. 티빤쭈 임파서블. That is too extreme.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그냥 물어보는. I'm just asking the law. 그렇구나. 아, 나는 봤거든, 외국 언니들. 오케이, 오케이. 모든 허리에서 골반에 엉덩이까지 모든 사이를 가려야 됩니다. 근데 비키니가 그걸 어떻게 가리냐고요. 비키니 그걸 어떻게 가리냐고요. 아니 나 진짜 모르겠어. 그래서 내가 That's why I'm asking about 비키니 룰. 비키니 룰을 진짜 모르겠고 I have no idea. 엉덩이는 완전히 가리지 않아도 되지만 이 부위에 카메라 초점을 맞추는 행위는 손질 공덕이 예외됩니다. 아, 물어봐야겠다. 아하, 비키니 입고 wearing bikini and don't do this. Don't do this. 이거 하지 말라는 거잖아. Don't do this. 아, 아, I guess I got it. 알겠다. 아, 떡볶이 시켜야 돼요. 떡볶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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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떡볶이. 어, 잠깐, 육회 먹을까? 육회도 맛있을 것 같은데. 맞아, 나 로제 떡볶이 너무 먹어보고 싶었어. 로제 떡볶이다. 와, 크로플도 안 해. 화사 청 이게 뭐지? 과일청인가? 화채도 판다. 어, 이거는 먹어야 돼. 어머. 화채, 화채. 로제 떡볶이 일반으로 하면 좀 느끼할 수 있어서 몇 개 선택하는 건 좋아요. 근데 엽떡이 돈에 없는 것 같아. 화채. 나 갑자기 화채에 꽂혔네. 수박 화채. 게다가 맛있는 떡볶이 추가가 4,000원 추가예요. 이거 믿고 그냥 시켜볼까?